지난주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가 회사 설명회를 열고 팬덤은 물론 시장까지 충격을 안겨준 사업을 소개했어요. BTS의 굿즈를 요즘 핫한 NFT를 적용해 판매하겠다는 소식이었죠. 이번 주엔 SM도 NFT 사업 본격 진출을 예고했어요. 사실 JYP, 스튜디오 드래곤 등 많은 엔터 사업자들이 NFT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는데요. 시장은 엔터 업계가 새로운 시장을 넓혀가게 될 거라며 환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소비자인 팬들은 NFT 굿즈 제작 소식이 달갑지 않은 모양이에요. 소속사가 아티스트를 지나치게 상품화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NFT가 대체 뭐길래 엔터 업계가 NFT 사업을 하고 시장은 환호하고 팬들은 화를 내는 걸까요? 이들의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선 일단 NFT가 뭔지 알아야 합니다. NFT란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디지털 자산의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 기술이에요. 여기까지 들어도 그게 그래서 뭔데? 라는 의문만 들 텐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볼게요. 디지털 세상에서는 무엇이든 복제가 너무 쉬워요. 컨트롤 C, 컨트롤 V만 있으면 모든 걸 다 복제할 수 있죠. 글도, 사진도, 음악도, 영상도요. 복제하는 과정에서 이게 복제품이라는 흔적이 남지도 않고요. 원본과 100% 일치하죠. 그래서 디지털 세상의 자산들은 그 가치가 매우 낮아요. 복사 금지 설정해놔도 스크린 캡처하면 다 긁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오프라인 세상만큼 사람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디지털 세상의 현실 세계만큼, 아니 어쩌면 더 넓은 세상이 생길 거래요. 그게 바로 메타버스죠. 현실 세계만큼 정교한 디지털 세상을 구축하려고 보니까 한 가지 찝찝한 게 있어요. 메타버스에서 내가 아이템을 하나 샀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복사해 간다면? 디지털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치를 부여하기 애매해요. 그래서 NFT가 탄생한 거예요. 디지털 세상 속 자산의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자산이 아무리 복제되더라도 원본은 하나라는 걸 증명하고 또 그 원본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죠. NFT는 앞으로 펼쳐질 메타버스 속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현재도 인기를 얻고 있고 그 가치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짤 저장은 요즘도 하잖아요. 그런데 NFT를 붙이면 이 파일이 유명한 짤의 원본이야 라고 인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짤을 좋아하는 사람은 원본이 갖고 싶어서 거액을 주고 사는 거죠. NFT가 없었더라면 복붙으로 저장했을 수많은 복제 짤 중 하나였겠지만 NFT 덕에 원본 짤이 탄생하는 거죠. NFT를 통해 디지털 파일에 서사를 불어넣어주고 소유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NFT 거래는 이미지나 영상 등의 콘텐츠가 아니어도 가능해요. 올해 초엔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인 잭 도시가 15년 전에 트위터에 최초로 쓴 트윗이 NFT 경매를 통해 약 33억 원에 팔렸어요. 이렇게 캡처된 트윗이 아니라 진짜 원본이니까 매우 의미 있는 텍스트죠. 트위터라는 플랫폼을 좋아하는 누군가에게는 33억 원의 가치를 하는 희소성 있는 자산일 테고요. 이런 이유에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NFT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디지털 자산을 소유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맞춰 덩달아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NFT를 사고 팔 수 있는 코인들이죠. NFT는 현금으로 거래되는 게 아니라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사고 파는데요. 그래서 NFT 거래가 가능한 코인들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요. 이렇게 메타버스를 비롯한 NFT 산업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하이브가 NFT에 진출하겠다고 하니 시장이 환호하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거죠. 최근 주식시장에서 주목하는 산업 중 하나가 메타버스거든요. 페이스북도 메타로 사명을 바꿨잖아요. 메타버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NFT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발표한 건 하이브와 SM이 아이돌 기획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죠. 그런데요, NFT 시장이 짧은 기간 급속도로 성장한 만큼 해결되어야 할, 그리고 생각해봐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일단 NFT와 관련한 정책과 법이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NFT의 재산권 인정 기준과 범위조차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죠. 현재 NFT는 작품의 원본 증명서일 뿐 저작권까지 포함하지 않는데요. 즉, NFT를 샀다고 해도 해당 콘텐츠에 대한 독점적 사용은 불가능해요. 심지어 현실에서 별도로 저작권 거래가 이뤄질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사용권이 제한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영상의 NFT는 A라는 사람이, 저작권은 B라는 사람이 샀다면 A는 아무리 NFT가 있어도 B가 제공하는 루트를 통해서만 영상을 봐야 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NFT의 안정성이에요. 아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만큼 안정성도 높은 거 아니냐고요? 물론 NFT가 원본 증명서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건 맞아요. 하지만 콘텐츠가 저장된 위치 같은 세부 정보는 결국 데이터 링크에 저장되는데요. 데이터 링크는 도메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도메인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비싸게 주고 산 작품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NFT의 무분별한 확장에 대해 회의를 갖는 시각이 있어요.
NFT가 무한복제, 도용에 취약했던 디지털 아트의 원본이라는 인증을 부여하면서 희소성이라는 보호체제를 만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NFT를 도입하는 분야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이돌 굿즈로 쓰이는 포토카드, 각종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음원 같은 콘텐츠에 NFT를 부여하는 경우 기존에 유통되던 것과 똑같은 포토카드일 뿐인데 NFT가 부여되었다는 것만으로 가격이 엄청나게 뛴다거나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음악에 NFT가 붙어 높은 가격에 팔리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BTS의 NFT 포토카드 출시 소식에 많은 아미들이 화가 난 것도 이 점 때문인데요. 이미 위버스에서 문제없이 팬문화가 펼쳐지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NFT를 더한다는 건 플랫폼 강화가 아니라 굿즈 비용을 높이려는 수작, 혹은 사실상 새로운 코인을 출시하려는 돈놀이가 아니냐는 거죠. 이 밖에도 NFT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은 만큼 탈세의 수단으로 쓸 위험이 있고 암호화폐로 거래되는 만큼 가격 안정성 또한 보장되지 않고 설명드린 것처럼 법적 제도가 미비한 만큼 투자자들이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보더라도 구제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런 수많은 논란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시장이 자꾸 커지다 보니 버블 논란도 나오고요. NFT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 우려점을 언급하긴 했지만 이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개념이 들어서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문제들일지도 모릅니다. NFT의 급격한 성장이 정말로 버블일지 아니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계기일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편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신다면 다음 편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